근데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문제는 제가 그이 이때 자칫 잘못하면요, 그 7월 달, 8월 달 문제풀이 할때 있죠. 그때 상당히 사람이 많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문제를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막 머리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뭘 공부했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질의 문제를 자꾸 반복해서 푸는 거 있죠.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시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쓸데없이 이 문제 저 문제 풀게 되면 머리가 개판됩니다. 개판. 그래서 엉망이 됩니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에 해야 될 문제를요, 제가 적어드릴 겁니다. 체크해드릴 거니까 그것만 푸세요. 그 위주로 푸세요. 자,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내용 막 두껍긴 두껍게 두껍고, 그거 다 풀려면 숨이 막힙니다. 진짜입니다. 쓸데문제 너무 많습니다. 때는 너무 많아요. 진짜입니다. 그 잘못하면요, 그 2차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게 됩니다. 때로는요, 집안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개판. 애고 뭐고 남편이고 막다 때려치고,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 혼자서 막 어디 가려고 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자, 거기 보시니까, 잠깐만요. 자, 260페이지 한번 볼게요. 260페이지 자녀 환원법 있죠? 자녀 환원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지 따로 계산하고 건물 따로 계산하는 거죠? 자, 이거 자녀환원법인데, 이걸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세하게. 자, 그걸 순수익환원방법이다,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순수익환원방법. 그 옆에다가 이걸요, 자녀환원법. 이렇게 써놓으세요. 무슨 환원법이라고요? 자녀환원법인데, 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이 순수익환원법은요, 일단은, 순영업소득을 뭘로 나눈 거라고요? 자본수익률하고, 자, 토지 같은 경우에, 건물 같은 경우는 뭘로 나눠요? 자본 횟수를 더해주죠? 회수율을 더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모든 부동산들은 순영업소득은 같다고 가정합니다. 뭐 같다고요? 같고, 자본수익률도 같다고 가정합니다. 같고, 자, 이 부동산마다마다 얘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건가? 그 얘기입니다. 부동산마다마다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형태로 적용할 건가 있죠? 요걸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있냐면 토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토지. 그리고 요거는요, 건물이 있네요. 건물. 지금 요 건물을 했어, 안 했어요? 토지 건물 했죠? 그래서 토지는요, 순영업소득이 순영 1,000만 원이라고 치자. 얼마라고요? 1,000만 원. 자, 그리고 요거를요, 얘는 토지는 자본을 회수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본 수익률로 나누면 됩니다. 뭘로 나누라고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요구 수익률. 결국은 토지는 요구 수익률 얘기합니다. 근데 건물은요, 건물은 순영업소득을 자본 수익률로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액이 감가할 만큼을 더 빼내는 겁니다. 이걸요, 자본 회수율이라는 겁니다. 자본 뭐라고요? 회수율로 이렇게 나누면 돼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이렇게 여기 왔어요.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토지 같은 거를 이렇게 환원하는 방법을요, 여기서는 또 직접법이라는 표현 씁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직접법 해줍니다. 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 이런 걸요, 건물 같은 거 환원하는 방법을요, 직선법 해줍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직선법 해줍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자, 이그 토지 같은 경우는 자본을 회수할 필요 있어, 없어요? 아,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죠?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요, 수익이 발생하다 말죠? 자본을 계속 회수해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 자본을 회수해야 되죠? 이거 가정하는 겁니다. 자본을 회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회수를 하죠? 근데 얘는 요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거죠? 해당 건물에 재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투자라는 것은요, 해당 요 부동산 있죠? 이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20년 지나서 동일한 다른 부동산 있죠? 동일한 다른 건물을 구입한다 가져가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약간 좀 까다스럽습니다. 얘는 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요, 광산이라는 게 있어요. 광산. 자, 일단은 이제 토지 같은 거를요, 비상각자산해 줍니다. 무슨 자산이라고요? 얘는
가격이 깎여 나가는 게 아니죠. 언젠간 철거하는 게 아니죠. 근데 얘는요, 언젠간 철거해야 되죠. 이걸 상각자산에 줍니다. 분자산이라고요. 상각. 그리고 어장 같은 경우는 다 개인이 소유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뭘 소유한다고요? 개인. 바다 같은 데도 개인이 소유하는 건데, 자, 아니면 강 같은 데 개인이 소유하죠? 그러면 어장 밑에는 땅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는 비상각자산입니다. 그리고 각종 배라든가 어구용 도구 같은 거는 언젠가는 폐기 처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요, 상각자산과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비상각자산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광산도, 광산은 그 토지죠. 이거는 비상각자산인데 각종 광산용 그 도구 같은 거 있죠. 이거는요, 상각자산이 되는 겁니다. 상각자산과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비상각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어떤 부동산이든 순영업소득은 똑같다고 화장하는 겁니다. 뭐 같다고요? 순영업소득은 같다고 화장하는 겁니다. 얘도 뭐 같다고요? 순영업소득은 같다. 자본수익률도 다 같다고 화장하는 겁니다. 뭐 같다고요? 자본수익률. 얘도 뭐라고요? 자본수익률은 다 같다고 화장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어장 같은 걸 환원하는 방법을요, 자 볼게요. 자, 이거를 연금법 해줍니다. 여기서 뭐라고요? 연금법. 그 다음에 광산 같은 거 환원하는 방법을요, 여기서 상환기금법 해줍니다. 아까도 나왔는데 이것도 여기서도 뭐라고요? 상환기금법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장이든 광산이든 어쨌거나 삼각자산 있어 없어요? 건물 같은 삼각자산 있죠? 그러니까 자본을 회수해야 됩니다. 뭘 회수해야 된다고요? 자본을 회수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자본을 회수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요, 어장 같은 경우는 물고기가 씨가 마르지 않는 이상은 계속 퇴출할 수 있는 거죠? 아, 건물은 철거되니까 거기다 퇴출할 수 없지만 얘는요, 거기다 계속 퇴출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해당 어장에 계속해서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산도 뭐라고요? 예, 계속해서 여기다 재투자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재투자 가능한데 문제는 어장 같은 경우는요, 자, 이 물고기가 씨가 말리지 않은 상 계속 재투자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죠? 근데 광산은 그게 아닙니다. 광산은 일정기가 지나면 광물 채굴이 끝나죠? 채 끝나잖아요. 그럼 거기다 재투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랑 비교하려고 다른 안전한 곳에 묻어온다 과정하는 겁니다. 제 여기 예금 같은 거 한다고 과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얘도 자 삼각자산이 있기 때문에 자본을 회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본 회수해야 됩니다. 자본 회수율을 더해줘야 돼요. 자본 회수율을 더해줘야 되고 얘도 뭐라고요? 자본 회수율을 더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자, 5%를 이게 이제 5%를 자본 회수했다고 치자. 몇 프로라고요? 5%를 자본 회수했죠? 5%를 자본 회수했는데, 얘는 여기다 재투자하는 게 아니죠? 근데 어장이나 광산은 해당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걸 가정하는 겁니다. 여기는 어장이 있고, 얘는 뭐라고요? 광산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5%를 회수해서 재투자하게 되면 수익률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3%가 생긴다. 5%를 회수해서 3%의 자본 수익률이 생긴다고 치자. 재투자했다는 수익이 생긴다고 치자. 3%씩. 자, 3%씩 계속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요, 5%를 자본 회수했지만 다시 또 3%의 자본 수익률이 생기죠. 자본 재투자 수익률이 생기죠. 그러니까 3%를 빼니까 결국은요, 2%만 자본 회수된다는 가정입니다. 몇 프로라고요? 2%. 근데 자 보세요. 이 광산은요, 광산도 5%를 자본 회수했죠? 그럼 매년 3%씩 재투자 수익이 생긴다고 가정해 볼게요. 생긴다 가정하죠? 근데 문제는 얘는 광산은 일정기가 지나면은 여기다 재투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정기가 지나면요, 그냥 은행 같은 데 묻어온다 가정하는 겁니다. 은행 같은 데. 그래서 1% 정도의 안전한 곳에 묻어온다 가정하는 겁니다. 비교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요, 2%의 재투자 수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평균 잡았을 때 가정해보는 겁니다. 얘는 3%라면 평생 3%죠. 얘는 일정 기간 동안만 3%고 그 다음은 1%죠. 그러니까 평균 냈을 때 전체적으로 2%밖에는 재투자 수익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요, 여기다 2%를 빼니까 결국은요, 3%를 자본 회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얘는요, 어디 갔어요? 자본 수익률, 자본
자, 수익률은 다 10%씩 똑같다고 치자. 몇 프로라고요? 10%씩 똑같다고 치면 얘도 뭐라고요? 10%다. 야, 10%가 똑같다면 얘도 10%죠? 얘는 10%로 나누면 됩니다. 얘는 몇 프로 나누면 된다고요? 10%. 얘는요 12% 나누면 돼요. 얘는 몇 프로라고요? 13% 나누면 됩니다. 얘는 뭐라고요? 15% 나눠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눈 금액이 클수록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크면요,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넷 중에서 부동산 가치가 가장 큰 게 어떤 거라고요? 토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어장. 그 다음 뭐라고요? 광산. 그 다음 뭐라고요? 건물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한데.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치가 가장 높은 게 어떤 거라고요? 토지는 이제 안 물어보고 보통 요 세 가지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 뭐가요? 어장이 가장 높고 연금법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상환기금법. 그 다음 뭐라고요? 직선법입니다. 아시겠죠? 연상직 기억하세요. 무슨 직이라고요? 연상직. 이렇게 부동산 가치가 가장 높은 게 뭐라고요? 연금법.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 해줍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이것도 좀 기억하세요. 연어광상이다. 연어 뭐라고요? 연어 광상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자, 연금법은요. 어장 생각하시면 돼요. 연금법은 뭐라고요? 어장. 자, 그다음에 상환기금법은 뭐라고요? 광산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산이죠? 광주 상고 기억 안 하세요? 뭐라고요? 광주 상고. 옛날에는 야구가 이제 유행했을 때 있죠. 그때 이제 광주 상고 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헷갈려요? 근데 자 이거 물어볼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아까 그거 있죠? 아까 환원율 구하는 방법 있죠? 그거 좀 잘 익히시고 이거는 물어볼 가능성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 좀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요 이렇게 하세요. 얘는 이제 그 요 해당 어장에 계속 재투자한다 과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재투자. 근데 요거는요 일정 기간 동안에만 뭐라고요? 일정 기간 동안에만 광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안전한 것을 묻어온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계속 여기다 투자하는 거니까 한 종의 환원율만 사용합니다. 무슨 환원율이라고요? 일종의 한 가지 종류의 환원율만 사용해요. 알겠죠? 근데 얘는요 일정 기간 지나면 안전한 것을 묻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2종의 환원율을 사용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뭐라고요? 환원율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자, 좀 까탈스럽네요. 까탈스럽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좀 쉬울게요. 지금까지 한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자, 261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아래. 자, 맨 아래 찾으셨나요? 자, 시장추출법, 그 다음에 요소구성법이 조성법입니다. 투자결합법, 엘루드법, 부채감정법 모두는 수익환원법에 사용되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죠. 자, 2번 볼게요. 시장추출법은요,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의 매매 사례로부터 환원율을 찾아보겠다는 얘기죠. 맞는 거고. 시장추출법은요, 간편하게 환원율을 구할 수 있으나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구하는 것이므로 장래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반영하기는 곤란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요소구성법은요, 조성법을 얘기합니다. 대상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 분해한 다음에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더해감으로써 자본 환원을 구하겠다는 얘기죠. 맞는 거고. 요소구성법을 다른 말로 조성법이라는데 얘는 아무래도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있지만 위험을 측정하는 게 쉬워요?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환원율을 결정 과정에서 평가사에 주관 개입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리적 투자결합법은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을 토지 및 건물의 수익률로 구분된다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구분되고 다르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죠. 이런 가정하에 환원율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물리적 투자결합법은요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어떻다고요? 다르다 아니면요 분리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표현 나와야 됩니다. 자, 금융적 투자결합법은요 저당 투자의 요구수익률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다르다는 것에 착안하여 이것도 다르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좀 어려운데 지분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지분 배당률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하세요. 그럼 엘루드법은요 LG전자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엘루드법은요 매 기간 동안의 세전 현금 수지 기간 말의 부동산 가치의 증감분
보유기간 동안에 지분 형성분이 바뀌는 거 있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자본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과세가 얘는 세전 현금 수지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소득과세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부채감당법은요,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대상 부동산의 순영업소득으로 매기간에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 부채감당률 있죠. 요걸 가지고 종합환원율을 결정하겠답니다. 부채감당법은요, 객관적이고 간편한 방법이지만 대출 비율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 가지고 종합환원을 구한다는 얘기죠. 요거는 지나치게 문제가 있고 지나치게 저당 투자자 입장만 고려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12번 볼게요. 자녀환원법은요, 투자자분의 회수 방법에 따라서 이걸요, 직선법 해줍니다. 이거 뭐라고요? 직선법. 자, 직선법, 상환기금법, 연금법, 직접법. 상환 방법에 따라서 직선법,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 연금법 등이 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토지는 이제 제외하고 요것으로 요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자, 자녀환원법에서 평가가치가 크기는요, 가치 크기는 연상직이라고 했죠. 연상직. 연금법, 상환기금법, 직선법이 됩니다. 자, 평가가치의 크기는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직선환원법 적용 시 가장 작고 평균 연금법입니다. 연금법 적용 시 가장 크죠. 자, 연상직이라고 했죠. 연금법이 가장 크고 직선법이 가장 작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자, 14번에 삼각자산의 순수익을 환원할 때 직선법은요, 삼각에 대한 재투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얘는 재투자를 고려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렇게. 자, 좀 까탈스러운데 어떻게 잘 따라오시네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삼각 고려하지 않고 상환기금법과 연금법은요, 삼각에 대한 재투자를 고려합니다. 얘들은 재투자를 고려해요, 안 해요? 해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상각에 대한 재투자 수익률을 고려하는데 상환기금법은요, 대상자산의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연금법은요, 대상자산의 수익률과 같은 수익률을 고려합니다. 얘는 재투자하는데 여기다 그대로 재투자를 가져가는 거죠. 얘는요, 일정 기간이 나서 은행에 묻어온다 가져가는 겁니다. 낮은 수익률에 투자한다고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자, 상환기금법은요, 자본회수분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하는데 이때 재투자는요, 안전율이죠. 안전한 곳에, 일정 기간 지나면 안전한 곳에 묻어온다 가정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합친 거를요, 안전율 해줍니다. 상당히 좀 까탈스럽네요.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연금법은요, 동종업종 자산에 재투자하는 자산평가에 적용되는데 계속해서 어장에 재투자한다 가정하는 거죠. 이거 가정하는데 따라서 재투자 시에 현재의 수익률과 동일한 수익률이 기대되므로 한 종의 환원율을 사용합니다. 몇 종이라고요? 한 종의 환원율을 사용합니다. 자, 18번 볼게요. 상환기금법은요, 수익성 연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산은 언젠가는 광물 채굴이 끝나죠. 그러니까 수익성 연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의 수익률과 동일하지 않은 자산에 투자함으로 두 종의 환원율을 사용합니다. 몇 종이라고요? 두 가지 종류.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은요, 광산이라든가 광업권 등의 평가에 적합하죠. 연어광상이라고 했죠. 연어광상.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직선법은요, 요걸 얘기합니다. 직선법, 건물. 자, 직선법은 상각에 대한 재투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 자본의 회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환원율의 상각률을 가산하여 수익가치를 결정합니다. 얘는요, 이걸 환원율이라고 여기서는 자본 회수를 상각률 있죠? 고려해서 계산합니다. 표현 자체가 약간 그런데 이거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거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적당히 보세요. 어떻게 보라고요? 적당히 그냥 보세요. 이렇게. 이런 너무 집착하고 있으면 다른 거 못합니다. 다른 거 막 중개사법도 해야 되고 뭐 세법도 암기할 것도 맞고 하는데 이런 거 막 집중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아, 대충 이런 게 있구나 좀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기에 수익환원법은요, 수익분석법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3방식 중에 수익분석법은요, 어떤 기업용, 요거는 문제에서 나올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기업용 부동산에만 적용합니다. 어떤 부동산이라고요? 기업용. 이거 아니면은요, 논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기업요. 그래도 기업은요, 물건을 내다 팔면 수익이 생겨, 안 생겨? 수익이 생기는데, 이거를요, 노동자들한테는 임금의 형태로, 그 다음에 자본을 투입한 자들한테는 이자나 배당 줘야 되죠. 그리고 토지를 제공한 자들은, 경영자들한테는 이익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도 공헌했어, 안 했어요? 공헌했죠. 그래서, 근데, 자, 부동산은 꼼짝 못 하는 거죠. 그리고 토지처럼, 자, 우리, 이렇게 수익이 생기면요, 노동자본 경영에 우선해서 배분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선. 그리고 남는 게 있다면 뭐라고요? 부동산에 배분해줘야 된다. 그런 논리가 경제학의 기본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배분되는 거를요, 부동산 잔여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잔여법 해주는데, 만약 이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임대를 한다고 치자. 이걸 뭐라고요? 임대를 한다면. 자, 보세요. 임대를 한다면, 자, 이 최소한 부동산 잔여법 하에 나오는 부동산에 귀속된 소득 있죠? 이걸 순임료로 할게요. 요 정도는 받아내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내야 되죠? 이 정도도 못 받으면 그냥 회사 운영하는 게 낫겠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임대만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재산세 같은 거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필요 재경비를 더해서 이 임료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이걸요, 수익 임료로 하는 겁니다. 무슨 임료라고요? 수익 임료인데 이거는요, 이것만 기하시면 돼요. 얘는요, 이렇게 기업용 부동산에만 이런 형태를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기업용 부동산에 이런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그것만. 자, 이렇게 해서 3박 시험 끝냈고 26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거 가격 공시제도라든가 감정평가 규칙 있죠? 둘 중에 한 문제를 꼭 물어봅니다. 두 개 중에 뭐라고요? 한 문제 꼭 물어보니까 자, 먼저 가격 공시제도는요. 몇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거기 있는 266페이지 있죠? 요것만 기하시면 돼요. 그것만. 다른 거 하면 더 힘들어요. 자, 그거 한 장 기억할 수 있죠? 그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는요, 공익 목적으로, 무슨 목적이라고요? 공익 목적으로 조세라든가 보상금 같은 거 책정하려고 정부에서 미리미리 토지라든가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을 평가해놓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 목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사익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이게 무조건 얘네들 전부 다 1월 1일 날짜를 기준합니다. 뭐라고요? 1월 1일자. 이거를요, 공시 기준이라 해줍니다. 뭐라고요? 공시 기준을. 아니면요, 이걸 기준 시점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기준. 무조건 뭐라고요? 1월 1일 날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토지고, 토지입니다. 토지. 자, 그 다음에 토지는요, 이렇게 공시합니다. 이렇게. 토지는 이렇게 지역마다마다, 시군구마다마다, 지역마다마다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땅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 표준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표준지다. 아, 지역마다마다 뭐라고요?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땅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라든가 이용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가장 평균이 되는 거 있죠. 이걸요, 표준지라는 겁니다. 되셨죠? 이걸 찾아내서, 그러니까 전국에 한 3,300만 필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50만 필지 정도의 표준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역마다마다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알겠죠? 시군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걸 표준지 해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표준지에 대해서 가격을 평가해 놓은 걸요, 표준지 공시지가 해줍니다. 뭐라고요? 표준지 공시. 자, 요거는요, 누가 결정 공시하는 거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겁니다. 누가요? 국토. 자, 그래서 요거는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결정해 놓은 걸 가지고, 이거는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제곱미터당 가액이죠? 결정해 놓은 거고, 그럼 요걸 기초로 해서, 관할 시군 구청장은, 관할 뭐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 자기 동네에 있는 모든 땅에 대해서, 시군구 내에 모든 땅에 대해서 필지별로 제곱미터당 가액을 결정해 놓은 거 있죠? 필지별입니다. 뭐라고요? 필지별로 제곱미터당 가액을 결정해 놓은 걸요,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개별 공시지가다. 자, 근데 요거는요, 표준지 공시가는요, 감정평가사 시켜서 합니다. 누굴 시켜서요? 감정. 근데 요거는요, 개별 공시가는요,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누가 평가한다고요?
근데 공무원들이 평가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많아요, 저거요?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뭘 제공하냐면 시군구청장한테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걸 줍니다. 뭐라고요?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죠. 요거 줍니다. 그거에 맞춰서 평가해야 돼요. 지들 마음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시청에서 직원들이 지들 마음대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 비준표 있죠? 요게 맞춰서 평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언제까지냐면 얘는 아, 2월 말까지는 평가해 놓고 있어야 되고 얘는요 5월 31일까지 있죠? 왜냐하면 6월 1일 날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해놓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이번에 주택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택은 이렇게 합니다. 예, 단독주택이 있고 뭐가 있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공동주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동주택인데 자 이 단독주택은 토지하고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자 지역마다마다 시군구마다마다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가장 가격이라든가 이용 상황이 평균인 주택 찾아낼 수 있어 없어요? 이죠 이걸 표준주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표준주택. 이거는 표준지라고 하는 거고 이걸 찾아내서 예, 가격을 평가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표준주택이라는데 자, 요 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해 놓은 걸요. 표준주택 가격 해줍니다. 뭐라고요? 표준주택 가격. 이거는 누가 결정공시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결정해 놓은 가격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있죠?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관할 시군구청장은요. 관할 뭐라고요? 시군구청장은 자기 동네에는 모든 단독주택 있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평가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전부 이걸 뭐라고요? 개별주택 가격 해줍니다. 뭐라고요? 개별주택 가격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들 마음대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주택가격 비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거의 맞춰서 그냥 애들은 거의 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는요, 1월 말까지는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요, 4월 30일까지 해놔야 돼요. 이걸 결정 공시를 해줍니다. 뭐라고요? 결정 공시를. 요걸요, 공시 기준일. 얘를 뭐라고요? 결정 공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토지는요, 표준주택, 공동주택 구분하지 않고 공동주택 가격으로만 공시합니다. 뭘만 공시한다고요? 공동주택 가격으로만 공시하는데 얘는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연립 다 끄집어내서 다 평가합니다. 하나하나 다 평가하는데 이걸 어느 세월에 평가하고 앉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이거는 누가 결정공시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합니다.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공시하는데 얘는 이제 한국감정원에 의뢰합니다. 의뢰한다고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면 전국에 감정원에 지부가 있어 없어요? 다 전국에 있는 아파트 다 끄집어내서 다 평가하는 곳인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공동주택 가격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라고요? 4월 3일.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주로 이제 욕을 물어봅니다. 이거 물을 겁니다. 아겠죠? 그리고 이 비주거용이라는 게 있는데 상가라든가 공장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강제로 평가해라 이런 없습니다. 그때 만약에 문제를 물어본다 얘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요거 물어볼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요 거의 물어볼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건 잠시 후에 주택처럼 똑같이 해주면 돼요. 똑같이. 자 어쨌거나 이걸 어디다 써먹냐 그런 얘기인데 일단은 이 표준자가 붙어있는 거 있어 없어요? 요거 표준자가 붙어있는 거는요 전부 다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입니다. 무슨 기준이라고요? 평가기준이다. 평가기준이고 이것도 뭐라고요?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 요게 이제 보상금을 책정하는 기준입니다. 뭐라고요? 보상기준입니다. 자 그 토지 같은 거 수용하려면 보상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요걸 기초로 해서 보상금 줍니다. 나머지는요 전부 다 조세기준입니다. 무슨 기준이라고요?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이것도 뭐라고요?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재산세 같은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그냥 별도로 따로 암기하세요. 자 개별 공시지가는요 개발 부담금 있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 이익을 보는 자들 있죠. 요거는 이렇게 개별 공시지가를 기초로 합니다. 이렇게 이건 따로 기억하세요. 따로 기억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 이제 비주거용은요. 요거는 우리 주택처럼 똑같이 해주면 돼요. 뭐라고요?
주택 똑같이. 자, 그, 자, 이 상가도, 이렇게 해볼게요. 상가도 어떤 상가가 있냐면, 자, 3층짜리 상가를 내가 갖고 있다. 몇층짜리 상가라고요? 3층짜리 상가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단독주택이듯이, 이거는, 자, 단독 상가 내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일반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일반 부동산. 그리고 상가를 하더라도, 자, 이렇게, 이제 이, 지금 우리 공부하는 부동산 있죠? 요거는 아마 이렇게 구분 구획된마다 구분 소유권 인정돼서 별도의 소유자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건물마다, 그 칸마다 어떻게 소유자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아파트처럼. 아마 이런 식으로 분양했을 겁니다, 여기도. 아, 이렇게 분양했어요? 이렇게. 이런 거는, 이런 부동산을 이제 집합부동산에 줍니다. 뭐라고요? 집합. 아, 그냥가 단독주택이 일반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뭐라고요? 집합부동산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 부동산은, 3층짜리 상가 같은 거 있죠? 개인이 갖고 있는 3층짜리 상가라든가, 2층짜리 공장 같은 거 있죠? 이걸 얘기합니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이거 똑같이, 먼저, 지역마다마다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주택 있죠? 아, 그, 부동산 있죠? 이걸 찾아내서 평가한 걸요, 표준 부동산 가격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표준 부동산 가격. 이렇게. 자, 이거 누가 결정 공시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자, 그럼 요걸 기초로 해서, 자, 관할 시군 구청장은, 관할 뭐라고요? 시군 구청장은, 자, 요거를, 예, 하나하나 다 평가하는 거 있죠? 동네에 있는 모든 상가, 조그만 상가라든가 공장 같은 거 평가하는 거 있죠? 요걸요, 예, 개별 부동산 가격에 해줍니다. 뭐라고요? 개별 부동산 가격이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요, 1월 말까지는 공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라고요? 1월 말. 그리고 요거는요,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리고 집합부동산은요, 표준 개별 구분하, 표준 집합 구분하지 않고 집합부동산 가격으로만 공시합니다. 뭐라고요? 집합부동산 가격. 에, 아파트하고, 아, 이거 똑같다는 거 기억할 수 있죠? 집합, 용어만 다른 겁니다. 집합 뭐라고요? 부동산 가격으로만 공시합니다. 이거는 누가 결정 공시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돼요. 언제까지라고요? 4월 30일. 그럼 똑같이 이렇게 그 표준자가 붙어 있는 거는 뭐라고요? 개별자를 평가하기 위한, 개별 있죠? 개별. 이걸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입니다. 뭐라고요? 평가 기준. 그리고 표준자가 붙어 있는 게 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뭐라고요? 보상 기준.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뭐라고요?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이해할 수 있나요? 네, 좀 복잡하네요. 좀 복잡하죠? 안 복잡해요? 예? 네? 그러니까, 얘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단독주택이 일반입니다. 공동주택이 뭐라고요? 집합.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해주면 돼요. 똑같이. 자, 그래서, 이거는 좀 강제성이 좀 없습니다. 뭐라고요? 강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요? 세무서에, 국세청에 다 평가해놓고 있습니다. 별도로 다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에서 물어본다면 이걸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라고요? 이거. 그래서, 자,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정리할 거는, 일단은, 이 개 같은 거. 자, 몇 번 했지만, 개 같은 거 누가 결정 고시한다고요? 시군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개자 들어간 건 다 누가 한다고요? 시군구청. 어디 갔어요? 개자 들어간 거는 시군청.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개 같은 것만 누가 한다고요? 시군. 나머지는요,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자, 표준자가 붙어 있는 거 있죠? 표준자가 붙어 있는 거는요, 이렇게. 자, 평가 기준입니다. 뭐라고요? 평가 기준. 그리고요, 보상금 책정하기 기준입니다. 이렇게. 그 나머지는요, 나머지 다 조세 기준입니다. 나머지 뭐라고요? 조세 기준이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별도로 암기하세요. 자, 개별 공시가는 뭐라고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리고 얘는, 만약에, 내가 뭘 갖고, 표준지가 내 거다. 얘들이 선정해놓은 표준지가 내 거라는 얘기죠? 그럼 나도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아, 나 세금 내야 되지. 표준지로 돼 있다고 난 세금 안 내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때는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곧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알겠죠? 표준주택이 곧 뭐라고요?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별도로 평가할 필요 있어 없어요? 아, 표준지가하고 개별 공시지가죠? 별도로 공개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얘네들은 전부 다 심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무슨 절차라고요? 심의.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게 있고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게 있죠. 둘 다 다 심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자, 얘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것은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부동산가격 뭐라고요?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것은요, 시군구, 뭐라고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있죠? 심의를 밟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심의 절차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취소되죠? 거기 써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든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다고요?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자, 이게 이제 결정 공실입니다. 요거 있죠, 요거? 결정 뭐라고요? 공실인데, 자, 공실로부터 30일 이내, 숫자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든 가능해요. 아시겠죠? 근데 요거를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토지 소유자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해 당사자라면, 이해 관계자, 당사자 해주면 되겠네요. 이해 당사자라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소송이 진행됐을 때 상대방 있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누가요? 이해 당사자라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자, 누구한테 이 신청하냐 그런 얘기죠? 이거는요, 결정 공시한 자. 뭐라고요? 결정 공시한 자. 이 자한테 이의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개별 주택가격 이의가 있다,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시군구청장. 다음에 표준지 공시가 이의가 있으면요, 국토교통부장관 있죠? 여기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받은 시군구청장이라든가, 국토교통부장관은요, 이의신청 기간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거를 심사해서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됩니다. 결과를 뭐라고요? 통지해 줘야 돼요. 이건 서면으로 통지해 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서면으로 통지해 줘야 됩니다. 정리할 수 있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문제를 몇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볼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공시기준 현재의 단위 면적당 표준지 공시가를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곧 뭘로 본다고요? 개별 공시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평가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3번 볼게요. 5번. 이 신청은요,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지금 표준지 공시가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의신청 기간 만료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라고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개별 공시가는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해야 됩니다. 지들 마음대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9번 볼게요. 개별 공시가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요,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실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군 구청장에게 이 신청해야 되죠. 맞고, 11번 볼게요. 개별 공시지가는요, 주로 세금 부과라든가 개발 부담금 부과에 사용합니다. 얘는 뭐라고요? 세금 부과라든가 개발 부담금 부과에 사용합니다. 13번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1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걸 공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요, 당의 표준주택 가격을 곧 뭘로 본다고요? 개별주택가격으로 봅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17번 볼게요.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언제까지 결정 공시한다고요?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자, 19번 볼게요. 시장 군수구청장은요, 공시기준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라든가. 자, 공시기준이 언제예요? 1월 1일이죠? 1월인데,
자, 이 표준 공시가는 언제까지라고요? 2월 말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개별 공시가는 언제까지라고요? 5월 30일까지 해야 되죠? 근데 만 이쯤에서 얘는 필지별로 제곱미터당 가액을 결정해야 돼요. 뭐라고요? 필지별. 근데 이쯤에서 이게 토지가 분할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이거 따로따로 또 평가해야 되겠네요. 그죠? 요거는요. 예, 좀 길어져야 되겠죠? 다시 평가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가 되시면 돼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자, 19번. 시장구청장은 공시기준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라든가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되죠. 이거는 주택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21번 볼게요. 공동주택 가격은요. 표준 주택 가격과 개별 주택 가격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평가 공시하죠. 아, 얘는 구분하지만 얘는 구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렇게. 그 밑에 감정평가 규칙, 예. 이 268에서 269페이지죠? 요거에서 한 문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거하고, 요거 있죠? 정리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거는요, 자,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것은, 우리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원칙이라든가 기준이죠? 요걸 얘기하는데, 자,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은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니까 항상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서 이 날짜의 가치가 얼마냐 평가해야 됩니다. 이 날짜가 언제라고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입니다. 언제라고요? 가격. 근데 아까 소급 평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때는 이미 이 기준 시점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요? 과거의 날짜로 정해져 있죠? 그러면 자, 그 날짜의 가치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예, 가격 조사는 가능해야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알겠죠? 이렇게. 자, 기준 시점이 미리 정했을 때는요. 그 날짜의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른쪽 볼게요. 예, 이 물건을 평가할 때는요. 실제 가서 하나하나 자, 보고서 평가해야 됩니다. 이 실지 조사가 원칙입니다. 뭐라고요? 실지 조사. 다만 다음 같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뭐가 하나다고요? 실지조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전쟁이 나거나 천재, 지변, 전시, 법령에 따른 제한이라든가 물리적 조건이 안 되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 사드가 배치되어 있다. 그러면 못 들어가게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합니까? 유가증권 등 특성상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도 그 실지조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이거는 공익 목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무슨 목적이라고요? 공익 목적. 근데 사익 목적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서는요. 물건을 평가할 때는요. 이런 물건은 이렇게 평가해라. 저런 물건은요. 이렇게 평가하라 정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대로 평가해야 돼요. 예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뭐가 있어요? 일단은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것들 몇 번 했지만 빈번한 뭐가 있다고요? 거래가 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은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뭐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자, 그리고 자 무형자산이라고 해서 무형자산은요 특허권이라든가 자, 아니면요 저작권 이런 것들 형태가 있어 없어요? 없죠. 이런 것들은 특허권이라든가 영업권 이걸 통해서 미래 수익이 예상되죠. 그걸 기초로 해서 자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환원법입니다. 무조건 뭐라고요? 무형자산 무조건 들어간 뭐라고요? 수익환원법입니다. 하나라도 들어가면 무조건 뭐라고요? 수익환원법. 자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자, 토지 같은 경우는요. 자, 아까 얘기했죠. 토지는요. 자 사례를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뭐라고요? 정부가 주변에다가 표준지 공시가 정해놓은 게 있어 없어요? 요걸 가지고 수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표준 다시 할게요. 이걸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시지가 기준법. 예. 자 여기서 공시지가는요 표준지 공시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표준지를 가지고 평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리고 나머지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몇 번 했지만 자 과거에 동거했다가 차이거 해제합니다. 과거에 공고했다 뭐라고요? 차이고. 자, 건물은, 자, 이렇게 할게요. 건물의 원가는 빼고 공시하랍니다. 건물의 원가는요, 빼고. 토지의 가치를 공시해라.
공시해라.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임대료 없이, 임대료도 없이 임대하게 되면, 임대하게 되면, 자, 임대하면 수익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무수익이다. 수익이 없다는 얘기죠? 무수익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자, 일단 과거에 동거했다고 하고요. 차이고. 그 다음에 건물의 원가는 빼고 토지가치를 공시하라는 얘기죠. 임대료 없이 임대하게 된 뭐라고요? 무수익이다. 일단 과수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아시겠죠? 빈번한 거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도 다 뭐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자동차는 뭐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빈번한, 자동차 시장은 어떻게 해요? 빈번한 거래가 있어 없어요? 아, 중고차 시장이 발달돼 있죠. 근데 선박이나 항공기라든가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중고차 시장 발달이 안 됐죠. 얘네들은 다 뭐로 하라고요? 원가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뭐로 하라고요? 원가법. 이렇게. 그 다음에 건물은 건물만을 평가할 때는 다 뭐라고요? 건물은 건물만 평가하는 거는 건물만 평가할 때는 자, 이 빈번한 거래 있어 없어요? 야, 건물만 거래하는 거 별로 없죠. 같이 소유자 같이 거래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만 거래하는 경우는 빈번한 거래가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건물은요 원가법으로 해줘야 돼요. 건물은 뭐라고요? 원가. 그다음에 토지는 아까 뭘로 평가라고요? 공시지가기준법입니다. 토지는 뭐라고요? 공시지가. 그리고 임대료는 무조건 뭐라고요? 임대사례비교법입니다. 다 원칙적 규정입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은 뭘로 평가라고요? 소익환원법입니다. 무형자산 다 뭐라고요? 소익환원법. 이렇게 해서 자, 자.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2번 보겠습니다.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가격조사가 어떻다고요? 완료된 날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 5번 볼게요. 토지의 평가는요, 대상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택한 다음에 시점 수정 등 필요한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하라고요? 표준지를 가지고 예, 그 평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번 볼게요. 건물을 평가할 때는 뭘로 하라고요? 원가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그 9번 볼게요. 집 밖 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예, 구분 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물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하는 거죠. 이건 빈번한 거래가 있어 없어요? 아파트 같은 거 빈번 거래 있죠? 이때는요,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예, 일괄해서 평가하는 경우는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되죠? 그죠? 빈번한 거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 12번 볼게요. 과수원을 평가할 때는 과거에 동거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하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영업권, 특허권, 무형자산, 이런 것들은요, 예, 그, 형태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로 하라고요? 수익환원법으로 합니다. 잠깐만요. 거꾸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요거는 요대로 해결하세요. 해결하시고 다만 거기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서 일곱 번째 토지는 뭘로 하라고요? 공시가기준법. 건물은 뭐로 하라고요? 원가법. 근데 건물만 거래하는 경우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뭘로 하라고요? 원가법. 근데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뭘로 하라고요? 거래사 비교법. 그리고 그 밑으로 자동차 등 볼게요. 자동차는 빈번한 거래가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은 빈번한 거래가 없죠? 그때는 뭐라고 하고요? 원가법인데 자동차라 하더라도 자, 이건 사용가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쓸모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때는 고물상에 파는 가격 이걸요 자, 해체 처분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사는 뭘로 하라고요? 여기 동사는 뭐로 하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그리고 무형자산은 뭘로 하라고요? 수익환원법입니다. 정리할 수 있죠? 다음 위로 올라가서 산림은요. 산림은 이렇게 산이 있어 없어요? 산이 딱 있는데 나무도 있겠죠? 이렇게 따로 산지와 임목을 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 이 임목들은 의외로 빈번한 거래가 있습니다. 우리 조경사 같은 거 하려면 다 정해져 있어요. 가격들이. 그러니까 얘는 뭘로 하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다만 자라다만 나무 있죠? 이거를 소경목립이라는데 이건 아직 빈번한 거래 있어 없어요?
얘는 원가보로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통째로 평가할 때는요, 이것도 빈번호로 있습니다. 그때는 뭐라 하고요? 거래사비교법. 한번 읽어볼게요. 산림은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산림 있어 없어요? 읽는데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감정평가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임목은 뭘로 하라고요? 거래사례비교법. 그리고 소경목리는요, 원가보로 해줘야 됩니다. 다만 산지와 임목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 뭘로 하라고요? 거래사례비교법입니다. 그리고 거기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 공장재단은요,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기계도 있고 다 있죠? 특허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 얘는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합쳐줘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자,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들의 감정평가액을요, 합산해서 감정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자, 보세요. 일괄평가하는 경우는, 공장재단 일괄평가하는 경우는, 공장은 특허권, 영업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들어가면 무조건 뭘로 하라고요? 수익환원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일괄평가할 경우는 뭘로 하라고요? 수익환원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광업, 광산, 광업재단이죠? 이 광물을 채굴 하려면 막 지들 마음대로 채굴 하면 안 돼요. 국가로부터 광업권을 구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광물 채굴 못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광산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광업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로 하라고요? 수익환원법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광산 이런 거 나올 가능성 많지는 않고 요거 있죠? 요거. 요것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재밌으니까. 과거에 동거했다 뭐라고요? 차이고. 건물은 원가 빼고 공사라는 얘기죠? 토지의 가치를 공시해라. 임대료는 뭘로 하라고요? 임대사례비교법. 무형자산은요? 소유관원법.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그, 문제 풀이죠? 문제 풀이할 때도 이게 칠판에서 설명할 겁니다. 그거 위주로 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습니다. 얼른 들어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